이 게임 이름이 뭐냐고요? 이거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해봤던 게임 중에 악마성 드라큘라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리마스터한 게임이요. 아 리메이크. 그거에 약간 후속이면서 리메이크 그런 느낌의 악마성 드라큘라의 정신적 후속작 블러드 스테인. 네. 블러드 스테인. 여기 아래 상자를 못 먹었던 걸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요 방부터 가봐야 된단 말이지. 문제는 떨어지면 안 돼. 저 뛰어내리지. 오오오 멍청한 녀석. 근데 내 경험치는 일단 이 방부터 먼저 본 다음에 저 밑에 오우 야 이 녀석 이 녀석 레벨업. 좋습니다. 레벨이 올랐고 아 또 있네. 이거 임마 오지마. 나 MP 없어. 잠깐만 MP가 없어. 네, 요구르트를 못 먹어가지고 불쌍하게도 2호를 너무 좋아했는데. 오비탈 휠! 창을 회전시켜 방어한다. 야 아래 왼 위 오 버튼 클릭. 랜스랑 개 아살. 그러니까 연습 좀 해보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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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 드디어 워프할 수 있는 데를 만났네. 이러면은 여기로 워프를 해서 돌아와서 세이브를 하고 올 수 있다. 근데 이 아래도 어차피 세이브 존도 있고 템 먹으려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럴 필요까진 없다. 오케이. 근데 연출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연출 한번 보자. 이쪽에서 우와 설마 이거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아니지? 아니겠지? 어 된다 된다. 오 요렇게. 근데 이 게임은 좀 아쉬운 게 이 속바지를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캐릭터에 내가 볼 때 이 게임에 속바지를 안 만들어놨더라면 그랬으면은 좀 더 매출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네. 요렇게 한 대 때리고 아! 이래도 안 되네. 역시 이 친구는 5까지 들어줘야 돼. 릴림 샤드를 얻으시면 좋은 거를 구경하실 수 있어요. 릴림 샤드 그거 언제 나와요? 빨리 얻고 싶네요? 좋은 거라고 하니까 빨리 얻고 싶은데 그거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릴림 샤드? 이게 또 몬스터가 보니까 어이씨 왜 안 죽어있어? 확률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회복약 제작법? 레시피 하나 얻었고 그래서 그걸 또 못 얻고 지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 해당 몬스터 나오면은 꼭 잡아야 돼. 어? 마테. 뭐야? 마테. 응? 응? 보인다. 마가마가시키. 이야. 중2병이군. 마력크. そうだけど. 아나. 어? 오. 나라바. 야. 키라네바 나라나. 제대로 된 중2병이잖아. 자기 몸에다 막 부적 같은 거. 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나 세이브 안 하고 왔는데. 안 돼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나 세이브 안 했어요.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아저씨. 아저씨 살려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잠깐만요, 아저씨.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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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를 안 하고 왔단 말이야. 잠깐만 여기서 MP 좀 채우자. 아, MP 좀 채우자. MP 좀. MP 좀. 잠시만요. 아저씨 잠깐만요. 잠깐만 MP 좀 MP 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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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좀 잠깐만 잠깐만 이럴 때는 근접 공격하는 거는 안 돼. MP를 채워서 최대한 마딜로 요걸로 크리티컬 좋아. 요걸로 해야 이길 수 있다. 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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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피해주고 한 대 더. 아 MP 없어 MP 없어.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아 반피 빼면 패턴 바뀔 것 같다고.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죽어 임마 이놈. 죽어 죽어 죽어. 아 참 진짜. 네 엄청난 공략이죠. 이것이 바로 게이머의 공략법.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하면서 MP를 채워라 라는 거죠. 아 보스 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 MP 없었어 MP 없었어. 오 큰일 날 뻔했어. 이거 해머가 MP 한 25드나봐. 21 때 안 써지네. 평타 좀 써볼까? 어 뭐야? 와오오오오오. 이래서 평타 치면 안 돼. 평타를 치면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리검 던지네.
잠깐만 지금 이미 달라진 것 같아. 잠깐만 이미 패턴이 달라졌어. 잠깐만 아 병타 치지 말걸 그랬어. 아 잠시만요 자 그러지 마세요 아 다시 패턴으로 돌아갑시다. 잠깐만 자 그러지 마세요. 일로 와요 아까 패턴 그대로. 아 병타 쳐가지고 패턴 바뀌었어. 어어어어어 한대 치고 됐어 돌아온 것 같아. 지금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온 것 같아. 자 여기 있다가 오케이 됐어 평타를 몇 번 쳤더니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어 이거야 이거지 자 이것이 바로 공략이다. 이것이 바로 프로게이머의 공략이다 라는 거죠. 뭐야 아 수리검 따위는 안 맞는다 그 말이야. 아 자 지금 피 얼마 아우 아 진짜 짱나는 놈이네. 아니 뭐 앞에 세이브 포인트라 주든가 하긴 좋지. 생각해보니까 좋잖아.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저놈. 아니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 아니 뭐 언질이라 좀 주든가. 지금까지 뭐 아이고야 깜짝이야. 어 요거 한방이란 말이지. 이거 개쩔어. 어 이거 얘거 받았다. 뭐야 요거 인첸트 샤드? 샤드 장착시 자동으로 효과를 얻는다. 뭐라고 이게? 소드 마스터리 한손 둔기의 데미지인가? 아 이런 마스터리 같은 거 몬스터한테 확률로 뺏을 수 있네요? 이거 뭐시오? 어, 여기 건 아니고 어 여기 있다 소드 마스터리. 아 야 저런 것도 뺏을 수 있구나. 패시브야 저건. 오호 쩐다. 이거 일단 텐타클 쓰자. 오호 이게 아까도 한번 말했었는데 확률이더라고요. 일정 마리수 뭐 누정 막 그런게 아니고 그냥 랜덤이라. 네 아 기사가 꽤 좋은 샤드라고 장비를 준다고요? 어? 받았는데 방금? 뭐야 헤레티컬 글라이더 검을 사출한다. 바로 받았어. 스케일 아머도 얻었어. 말씀하신 거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나왔어. 장비도 나왔고 샤드도 나왔어. 어 금속 조각을 엮어 만든 갑옷. 방어력이 7이나 되긴 하는데 인트랑 마방이 떨어져요. 그리고 방금 샤드까지 얻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어 여기 거 아니야? 어디 거야? 소드 마스터리 파이... 아 여기 있다. 헤레티컬 글라이더. 어 써보자. 잠깐만 쏘지 마세요. 어 레벨업 레벨까지? 이거 진짜 세이브 꼭 해야겠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준해서 써야 되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조준해서 잡을 수 있나? MP가 다 없어졌어. MP가 다 사라졌구요. 네 좋네요. 재밌었구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석에 몰아놓고 다다니트로 MP가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쫙 따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써보죠 그럼. 자 어쨌든 이게 레벨 차이가 꽤 크네요. 해보니까 꽤 많이 오르네. 200대가 됐네 체력이. 아 얘는 그냥 무시하고 오는게 짜증나. 잡아 아하우 야이씨 이놈들아. 그래 여기서 한번 써보자. 저 녀석은 느린 편이니까 저걸 한번 써봐야겠어. 어허 에테르와 오골드 좋습니다. 여기에 무시하고 떨어져서 이쪽으로 다시 가자. 잠깐만 중간방도 한번 갔다 가자. 요번에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한번 갔다 가자. 아 짜증나는 구성이 너무 많잖아 여기. 어 얘 것도 뺐었다. 이것은
스트레이트 에로. 아, 참 에로하네요. 에로 좋습니다. 이름도 좋고. 모겐 슈텔은 아까 얻었던 거. 근데 아까 얻었다 죽었죠? 나선검. 오,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나선검. 회전한 칼날 가진 대검. 공격력이 낮아. 근데 13이요? 다단이트인가? 아, 씨. 좀 써보자. 어, 아. 하단까지 가능. 다단이트. 다단이트면서 하단치기가 가능하다. 아니, 하단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지하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몬스터들은 하단친다고 되는게 아니고 땅에 박혀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잡을 수 있네. 그러게, 아까 그 기사 몬스터가 막 칼도 주고 방어우도 주고 막 퍼주는 녀석인데? 엄청나게 퍼주는데? 좋은데? 자, 그리고 샷을 잠깐 바꿀 때가 됐습니다. 왜냐, 텐타클 말고 충격파 요걸 써가지고 공수를 잡고 시작해야 되니까. 어, 잡혔네. 그리고 바로 헤드로 바꿔주고 헤드한테 쳐주고. 어우, 레벨업. 오, 빨리 말해. 아, 아야야야, 니가 올 안 말해가지고 내가 맞았잖아. 아하, 참. 뭐 아니 너. 좋습니다. 레벨이 더 올랐으니까 지금 한 피 250쯤 됐을라? 이오 좋아하는 애치고 나쁜 애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렇게 저한테 퍼주나봐요. 착한 애라서. 여기서 또 떨어지지 말자. 여기서 떨어지면 안된다. 너 내려와 이제. 자, 빨리. 어, 가. 잘가. 빠이 짜이젠. 자, 여기 위가 아마 그림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바로는 아닌가? 야, 이거 좋은데? 무기 되게 괜찮아. 좋아, 잘했어. 가자. 오, 나쁘지 않아. 다다니트가 진짜 좋아요. 자, 여기서 아까 위로 그냥 갔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돌아가서 그냥, 잠깐만, 이러지 말고 그냥 아래로 내려와서 세이브를 하자. 아, 잠깐만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냥 굳이 뭐 뺑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왼발을! 넌 안 죽었네? 잘했어. 좋습니다. 내려와서 세이브하고. 아까 그 보스전이 여기 윗방이었죠? 그래서 보스를 잡으러 가자. 어차피 요번에 안돈방 많으니까. 아니야, 점프. 이 자식이. 아, 발동 느려. 분명 칼을 휘두르려고 자세를 잡았는데 역시 공격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것이 조금 문제다 라는 게 있네요. 자, 내려와서 세이브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많은 걸 이뤄냈기 때문에. 어, 잠깐만 아, 나 저거 저것을 안 먹고 왔네. 저거를 또. 괜찮아 빨리 돌아가. 빨리 세이브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가자. 근데 그 서재책 안 읽었다고 등록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 기술이? 지금 안 보고 있는데, 한 번 본 뒤부터는 안 보고 있는데, HP 228? 안 본다고 안 배워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이거는 그냥 그리고. 예, 네, 그죠? 그냥 써도 되지. 자, 오늘 일단 아까 말했던, 아, 여기 항상 꼭 맞아. 그냥 잡고 갈까? 저거 항상 안 잡으려다 꼭 맞아. 아까 들었던, 아이씨, 극혐들. 어, 저기 아이템 있다. 그 좋은 거는 보고 끌 생각이라서. 됐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효과 있는 걸까? 해석이 뭐지, 저거? 아싸, 기사? 저 기사는 많이 잡아야겠다. 그리고 저 기사 주는 아이템 자체를 팔아도 돈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아, 장탄수? 오. 이걸 막. 아, 이 무기 너무 마음에 든다.
완전 내 스타일. 어, 아 저걸 맞아? 자 여기서 밑방 아까 안 갔죠? 아 이게 아 야 즉각 대응이 너무 느려. 확실히 딜은 좋은데 공격 속도가 너무 느려서 서먼 길레문트, 막연 길레문트를 소환해 싸우게 한다. 그렇죠? 반대 방도 가야 되고. 자 아까 안 봤던 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골드. 여기서 돌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 밑으로 하면 되겠죠 아마? 오호. 예, 박쥐가 이런 무기를 들고 있을 때는 제일 짜증나네. 잠깐만 근데 없는 거 같네. 아 저 한참 끝에서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멀긴 하다 저게. 저거 얻고 아까 그 보스 잡으러 가자. 그리고 오늘 캠페인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시간이 좀 재미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 오늘 캠페인을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어쩔까? 아야야 활 아 진짜 무기가 좋긴 좋은데 아우 야 느려 아 느려 이거 하시죠 재밌는데 저도 약간 그 생각인데 어쩌야 될까? 네, 보시는 분들 이걸 그냥 할까요? 오늘? 어? 얻었다. 인탱글 마인드. 어 아까 로드 하면서 또 날아갔던 거 다시 챙겼고 어 그러자 그러자 잠깐 방제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방제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냥 오늘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네요 하다보니까. 이름 뭐지? 어 스테 아니 블러드 스테인 그 뭐냐 악마성의 정신적 후속작 악마성 제작팀의 블러드스테인 오케이 바꾸고 방제 변경 됐다 어 하다보니까 재밌어 자 여기 아래 어 여기서 삥 돌아서 아까 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인데 맹자의 열쇠가 필요한 것 같다 아 맹자의 열쇠가 또 게임에서까지 귀찮게 공자 맹자님 맹자님이 아우씨 얘네들은 진짜 막 짧은 걸로 쳐야겠다 일단 못 간다 그러지 이거 슬라이드 슬라이딩으로 혹시 때릴 수 있나 아 되 아 되긴 되는데 데미지가 너무 낮구나 이런 찌끄레기들을 좀 빨리 때릴 수 있는 수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됩니다. 흑요석 장비 제작법. 지금 문제가 이게 무기가 진짜 좋긴 좋은데 장비 수압을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 상대할 때 딴 걸로 바꿔야 되니까 아, 나중에 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착하다 잘했어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뭐야 아이언 메이드냐 이거 뭐야 어어어 내 피 이거 뭐 부숴야 돼? 이거 어떻게 슬라이딩? 아니야 아니야 가지 말자 가지 말자 한 대 맞으면 죽어 가지마 가지마 뭐 강철 갑옷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피가 갑자기 다 사라졌잖아 어쩌냐 이거 큰일이네 자 그러면은 저쪽 세이브 포인트까지 안 맞고 가든가 아니면 위에 상자를 까고 내려가서 세이브를 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이제 방들은 대충 다 맞고 나 피가 38이라서 이거 힘드네 귀한석 예,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끼겠습니다 저는 애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2호 빌런 어어 깜짝이야 아 얘네들 볼 때마다 놀래 모코빠 자 여기 아랫방 안 봤어요 그래서 한번 어 이거 HP 맥스업 오 260 됐어 아 개꿀템이네 저게 반대에 있던 그 템이거든요 이거는 많이 모아야겠다 거기다 HP를 회복시켜주네 이것이 좋구만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레벨링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레벨업 노가다 할 수도 있네. 이거 사기 아님? 얘네 같은 경우는 먼저 선공을 못하고 땅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대처를 못하니까 이러면은 그냥 개편한 노가다 장소인데, 근데 너무 그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게임의 재미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걸 하진 않겠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점프, 그 다음 바꿔. 뭐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써보고 싶긴 하네. 자, 서먼 길렘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뭐야, 세잖아. 어, 뭐지? 만화 많이 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데미지가 괜찮네? 지금 이게 그 헤드 그거랑 만화 포인트가 비슷하거든요? 드는 게? 근데 세네? 의외네? 후반 몬스터 스킬이라 그런가? 딴 것도 써봐야겠다. 이게 강화까지 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세네? 이거는 설치형이니까 쓰지 말고 박쥐. 뭐지? 왜 쓸데없이 저렇게 세지? 자, 그리고 여기서 아래템을 먹고 지금 HP가 다 차있어가지고 보스한테 그냥 가고 싶긴 한데 갈까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쥐? 어, 안 닿는다. 거기다 이건 MP도 좀 많이 먹는다. 이 개가 괜찮네. 길레몬트. 어, 잘가. 자, 여기서 아래 내려가면 상자 얻고 세이브하러 가는 길이고, 윗길은 아까 그 보스 잡던 길이거든요? 근데 저는 위로 갈 생각인데 죽진 않겠죠? 설마? 여기서 쏘면 넘어가나? 아, 못 넘어간다. 너도 같이 점프하면 어떡해. 고급 회복약 제작법. 그리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아,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보스맵 앞에는 뭐가 있지. 아깝네. 아까 이걸 알았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자, 보스를 잡으러 갑시다. 텐타클을 써보자. 텐타클과 나선검을 써보자.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짐승으로 하자. 어, 씨, 개 무섭네. 왼발을! 아, 씨, 가려서 안 보여. 와봐. 아, 소리감, 소리감. 아, 나 저런 거 이제 익숙해질 때 됐는데, 소리감 모션이랑 그런 건 왜 아직도 이렇게 안 보이지, 잘? 아, 이거 나이트메어. 아, 씨. 아, 좀 죽어. 어, 잘했어, 잘했어. 수리감, 수리감, 수리감. 자, 요번에 깬다. 요번에 깬다, 요번에. 범기. 요번엔 깬다. 수리검. 어, 안 맞았다. 아하. 오씨, 맞았다. 우와, 저거 뭐야? 갑자기 패턴 바뀌었어. 잠깐만, 잠깐만. 저 붉은 뭐야, 저거? 잠깐만, 잠깐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 왜 이 페이지? 아야야야야. 아, 잡아, 잡아, 잡아. 어, 불, 불, 불. 야, 밤에 불 장난하면 오줌 싸, 임마. 어, 야야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개 무섭다. 어, 크리티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와우. 대충 감을 알았어요. 자, 요번에 깹니다, 요번에. 요번에 깨. 진짜 이번에 깹니다, 이번에. 아, 이 페이지가 있네. 와, 씨. 빡센데? 어? 아이씨, 내가 맞았어. 피 좀 채우고 오자. 잠깐만, 이거를 나선검을 쓰되 이제 백스텝이랑 그런 걸 잘 쓰게 됐으니까 샤드만 바꾸자. 텐타클 말고 듀라이머가 낫겠어. 듀라이머랑 나선검, 오케이. 네. 그 첫 번째 보스는 그거죠, 메두사.
그리고 이렇게 10번을 더 도전했다고 한다. 자, 아니야, 아니야. 대충 감 다 잡았습니다. 뭐든 깰 수 있어. 자, 이번에 못 깨면은 말이 안 되죠? 저도 뜬금별 구속 수리검. 아야야야야야 뒤로 바꿀 수도 있구나 방향을. 오씨 구속 제시. 오 어딜 봐 임마. 아 맞았다. 아우 야 이게 닿는다고? 역시 앞으로 때리는 건 좀 위험해. 뒤로 때리자 이제부터. 수리검. 이제부터 차라리 뒤로 때려. 어우 야야야. 뒤가 안전해. 가드. 가드 모션. 와봐. 컴온. 피하고. 한 대 더. 아니 아니야 피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봐. 피해주고 때리고 피해 피해. 오케이. 때려주고 피해. 와봐 와봐. 검기 날려주고. 아, 가드 조심하고. 와봐. 컴온. 아 불 불 됐다. 아 잠깐 잠깐 안 돼. 불 불 불. 이제부터 수리검을 구석에서 맞으면 안 돼. 저 불이 되면 폭발하기 때문에 수리검을 그냥 못 피해 이러면. 저 뭐야 도전과제 달성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건데 제가 꺼놔가지고 안 보이실 건데 방금 도전과제가 하나 됐어요. 아 야야야야 개 개무섭잖아. 어 야 저걸 맞았어? 방금 문워크라는 도전과제가 됐어요. 와봐. 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어 야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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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와봐 와봐. 나 이 MP를 지금 가드로 쓸 수 있는 MP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술이. 오 야. 와씨 무섭잖아. 어 여기 아니야 야야야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죽어 임마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어디야 가드야? 가드 하지마 임마 임마. 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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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어 여기 아니야 아 맞았다. 아 나 피 15 남았어 15. 아이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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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우리 편인가 봐. 저 패션 저거 소화하기도 힘들겠다. 한쪽은 빨간 코트 같은데 반 찢어져 있고 가슴팍은 내놓고 있고 쇠사슬에다가 부적에다가 저게 뭔 개떡 같은 패션이야 저게. 錬金術師たちは 自ら 악마를 모시다. 하지만 미리암은 違います. 이 싸움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동료들이 과거에 몇 번이나 목숨 잃었는데 허술해 보이나요? 김 빠지는군. 알프레드를 막는 것입니다. 샤드링커, 죽고 싶지 않다면 내 앞엔 나타나지 마라. 도미니크, 그 외엔 내 뜻대로 하겠다. 공장치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이 게임 만화는 안 쓰나나요? 왜 만화는 프리지요? 제 동료가 무례를 신경 쓸 거 없어 익숙한 일이니까 당신을 믿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한결 나은걸. 먼 동쪽에서 온 악마 사냥꾼이다. 소중한 것을 악마한테 뺏겨가지고 증오하고 있다. 흔한 설정. 실력만큼 혼모노다. 게다가 본 실력을 낸 것도 아니었다. 망설임이 있었다. 아내 혼자 두고 왔으니까 가겠다. 아니 나도 데리고 가면 안 돼? 나도 지금 피 없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피 27인데 나? 큰일 났네? 이쪽 가도 되나? 잠깐만, 안 되겠는데? 일단 회복하러 가자, 회복하러. 잠깐만, 이 회복하러 가는 길에 있던 그 궁수 있잖아, 궁수. 그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지? 저 건너편 공수 저거에 죽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차라리 그래 그래 이거를 안전에 가려면은 펜타클을 아래에서 소환하는 거지. 여기서 어? 안 죽었잖아. 한 번 더. 오케이 됐어 됐어. 이러면은 걱정 없다. 아 힘드네. 자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하고 어디 보자. 지금 가야 되는 데가 저 보물상자 회수하러 가야 되고. 자 보스는 잡았으니까 저거 먹으러 갔다 와야 되긴 하는데 가면은 못 올라오거든요 저거. 그래가지고 저 안쪽을 한번 가보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아이템을 또 냅두고 가긴 좀 그렇고 미묘한데? 먹고 갈까? 자 저거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템은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컴온! 너 말고 아야 똥개 따위가 지금 가면 뭔가 있긴 할 겁니다. 오. 나 저 몬스터가 너무 좋더라. 이것도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나요? 안 될걸요 아마?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난성검 하나 더 나왔네요. 이거 한 개 갈아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이 상자 이걸 제가 오지 마세요. 이걸 안 먹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온 건데 녹아버린 뼈 뭐야 안 좋잖아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저쪽 반대편에서도 못 가고 그 다음 막힌 거 못 뚫고 그 다음 이 아래도 못 가고 결국에는 보스 잡은 곳 뒤쪽으로 가야 되네. 돌아가야 되잖아. 아 2단 점프 언제 줍니까? 때린 아 이 몬스터한테 닿으면은 피가 달아요 무조건. 이걸 이렇게 넘어가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날가라. 벽을 때리면 숨겨진 방이 있다. 아 저긴 딱 보니까 숨겨진 방 포지션이네. 아 때려볼 걸 그랬다. 3보스 이후에 2단 점프 오케이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저게 숨겨진 방이네. 오른쪽에서 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게임 자체는 좋아가지고 어우 오케이. 아 야 피했더니 돼지가 때리네. 이게 게임 자체는 좋아가지고 그 스트리머들이 편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저는 현황을 안 하겠지만 아마 현황을 하면 딱 되게 좋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게. 네 맞아요 고전 감성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더. 그리고 여기 일단 위로 올라가다가 아이고 여기서 아 예 그 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낸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머커 기름 여기 아래 비밀방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관통하는데 막 이렇게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선 안 되는 거 보니까 왼쪽에서 일단 가자. 에 코나미 거 맞을걸요? 잠깐만 소환 아 저 안다. 아 여기서 안 맞으려면 매번 바꿔줘야 되는 게 이게 은근히 귀찮네. 어 레벨 업했다. 오. 어 닿았다. 아 이렇게 닿으면은 계속 맞아. 요것이 불편하다. 인탱글 마인드 하나 더 나왔구요. 갖다 팔구요 나중에. 아 코나미가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예전에는 게임을 잘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한참 혼두라 머니라든가 막 그런거 만들 때 한참 고전 게임 많이 만들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듣죠. 지금은 아 야이씨 진짜 있지 아우. 자 저는 사실
왼쪽 방을 보려고 온 거죠. 네, 여기에 햄도 먹을 겸 이거 먹고 지금 여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온 거죠. 지금 여기 비밀방 이거 뭐야? 이 비밀방을 뚫려면은 뭔가 설마 이거 써야 되나? 지금 여기가 딱 보면 비밀방 포지션이거든요? 그냥 치다 보면 나온다고? 어? 뭐가 뚫린다. 잠깐만 지금 막 뭔가 부셔졌어. 그냥 위에 있는 조명이 부셔진 거였습니다. 가자 그냥. 가자. 괜히 왔다. 가자 가자. 녹아버린 두개골. 아, 이 점프가 있으면은 2단이 있으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몬스터 없고요. 다 왔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온 김에 그냥 정비를 싹 해가자. 팔 거 팔고 강화도 하고 막 돌에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마을이니까 이러면 마을에 그냥 정비하러 왔단 셈 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맵 위아래를 바꾸는 샤드요. 아, 미쳤네 그건. 그건 진짜 미쳤네. 아, 여기 위로 가는... 어, 잠깐만. 설마... 잠깐만, 여기 위에 못 갈 텐데 아마? 아닌가? 아, 갈 수 있구나. 아, 오바했네요. 미안해요. 괜히 오바했네요. 자, 거의 다 왔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거의 다 왔어. 아이, 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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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세이브 포인트도 이 밑에 있으니까. 자, 여기가 마을입니다. 어, 여기서 어, 뭐야? NPC가 하나 생겼어. 聞いておくれよ. 뭐야? 化け物たちが突然襲ってきたんだ。私たちは必死で逃げたよ。 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어. 남편도. 許せないんだよ. 용서 못해. 나を殺した奴らがさ. 힘을 빌려줘. 도움이요, 안타. 私にできること. 어,握る. 린지. 당신은 미리암. 미리암이야. 여러시크 미리암. 괴물들 정보를 모아볼게. 정보 안타니 스타일 거. 원수를 갚아줘. 보수도 줄게. 아타시가 집에다 바케모노의 정보. 남편의 원수 모트라는 괴물 다섯 마리를 잡으면은 반지 세 개를 준다. 어, 하더. 이 직업은 아타시의 남편의 토브라이사. 부끄러워시테오크레. 어우, 호흡이 있네 말에. 뭔가 요건. 아타시가 집에다 바케모노의 정보는 이런 곳이라네. 아, 현재 토보의 수 빵 받았구나 지금. 어. 모트가 무슨 괴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퀘스트는 받았습니다. 모트. 네, 연기 잘하시네. 그 딱 말할 때 호흡이 딱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죽여줘! 막 그러면 그런 목소리? 자, 세이브하고. 아, 받는 시점이에요? 아, 그럼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네. 많이 받아놔야겠네. 그리고 재료를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뭐야, 좀 옆에 사올까?